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뉴투싼 IX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반 투싼 IX 차량이랑은 달리 약간 외형적인 변화도 있고 조금 더 개선된 차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지금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차량 제가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뉴투싼 IX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면부 라이트에는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이제 순정 할로겐 정도 들어가 있고 위에는 지금 데이라이트 나와주고 있는 차량 같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안개등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범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가니쉬 부분이랑 따로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에도 돌튀김이나 찌그러진 현상 없고 지금 앞 유리에도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겨 있는 부분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에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40-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지금 순정 17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스크래치나 깨져있는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도 거의 뭐 스크래치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문콕이 되어 있는 부분 전혀 없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는 거의 한 5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알고 있고 후륜부도 한번 살펴보면 뒤에 테일램프에도 깨져있는 부분 없고요. 뒷범퍼 같은 경우에도 밑에 가니쉬 부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빨간색 부분, 이제 뒷범퍼죠. 뒷범퍼 부분에도 따로 크게 문제 없는데 이쪽에 약간 미세하게 좀 찍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 4륜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후방 센서랑 여기 하단부에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보면 일단 중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앞을 2열 시트가 폴딩이 안 돼 있어도 이만큼 넓은 공간 나와주고 있고 2열 시트도 당연히 앞으로 폴딩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비상 장치까지 비상 장비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확인했고 조수석 측면부도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지금 뒤에 측면부 이제 커터 부분에 약간 좀 칠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뒷도어에는 스크래치 조금 있네요. 그리고 앞도어에는 크게 문제되는 거 없는 차량이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깔끔한 상태고 조수석 이제 휀다 부분도 멀쩡하고요. 조수석 앞에 헤드램프도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이고 앞범퍼 또한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뉴투싼 IX 차량 외관적인 상태 이렇게 확인해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투싼 IX 차량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 상태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통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냉각수는 상태 괜찮고요. 양도 충분한 상태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하단부에는 이렇게 워셔액도 있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우리 차량 엔진 오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 보시면은 예, 당장에 교환을 안 하셔도 되고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한 1, 2천 킬로 정도만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공간이랑 퓨즈박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양도 충분하고요. 색상도 지금 정상적인 색상 잘 띄워주고 있는 차량 같네요. 이렇게 지금 뉴투싼 IX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 시동 걸어놨으니까 제가 엔진 소리까지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 R엔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뭐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렸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투싼 IX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등급은 스마트 등급이에요. 그렇게 상위 트림 등급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한 옵션들은 꽉꽉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실내 옵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필수죠.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지금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음소거 버튼 그리고 여기에는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음성 인식 버튼 크루즈 컨트롤 모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만 이제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밀림 경사로 방지 버튼도 있고 지금 오토라이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냥 실제 주행 거리는 143,135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지금 CD룸 확인하실 수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라디오랑 DMB 미디어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입니다. 비상 점등 버튼이랑 미끄럼 방지 버튼 밑에는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터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에어컨도 바로 틀어볼게요. 네, 에어컨도 바로바로 시원해지네요. 지금 냉매도 충분하게 차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그널 포트는 두 개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가운데는 억스랑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노브 밑에는 에코모드, 에코드라이브 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가죽 상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깔끔한 상태예요. 가죽 상태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뒷좌석에도 지금 가운데 사람이 타게 되면은 위에 벨트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도 많이 생각을 한 차량이고요. 밑에 이렇게 가운데 암레스트 컵홀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SUV 차량 가장 좋은 점이 뒷좌석도 이 등받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에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 지금 가죽 상태도 지금 굉장히 신품급 상태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뉴트선 IX 차량 이제 실내 옵션 그리고 뒷자리까지 다 알려드리게 되었고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현대 뉴투싼 IX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 엔진 소리, 실내 구성까지 다 안내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4년식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3년 11월 8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은 디젤 E, VGT, 4륜, 스마트 스페셜 등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약 14만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연료 당연히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고 색상 이제 레드 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이 차량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단순 수리 정도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 점검표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꼭 일시정지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뉴투싼 IX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저렴한 금액대인 88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 카카오톡 SNS 이제 전화 문자 이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생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